코로나19로 인해 빌리지 내 2차 소독을 하는 중입니다. 어느덧 낡은 빌리지가 되어버렸지만 여느 빌리지들보다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부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남편 혼자서 장을 보러 나가는 날입니다. 남편에게 마스크, 소독약, 비닐장갑 외에 준비물을 챙겨주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장을 본 후 잔돈과 영수증을 받아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돈은 여러 사람의 손을 타기 때문에 계산이 끝나면 비닐봉지를 벌려서 잔돈과 영수증을 받아온 후 일주일 동안 그대로 뒀다가 정리합니다. 예방이란 좀 과하게 해야 진정한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부맘이기에 조금은 가족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는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나가는 남편의 어깨에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지난번 영상에 세부시티로 여권을 찾으러 갔을 때보다 며칠 전의 영상이기에 집콕 생활 후 처음 빌리지 밖으로 나가는 거라서 잘 갔다 올지 걱정이 됐었답니다. 시장은 작은 시장인데 과일 가게 같은 시장인데 뭐 장사하네요. 문을 닫고 아 이런 드라이브스루도 안 되고 보이십니까? 어? 졸리비는 문을 열었나? 야 대단하다. 졸리비는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와 맥도날드는 문을 닫았는데. 줄은 거의 안 서 있네. 네, 아직 뭐 사람은 많지는 않네. 부탁한 대로 잔돈을 비닐봉지에 잘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잔돈은 일주일 동안 봉인되었다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호나, 엄마랑 안 달려? 달리기 싫어? I like. 어? You like? I like scooter. 아이, 스쿠터를 하지 말고 운동해야지. 어? 어. 그래, 그게 엑서사이즈야. 처음 집콕 생활을 시작할 때 빌리지 산책을 계획했었는데요. 며칠 뒤부터 어린이들은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한동안 운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러지 극복을 위해서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라는 인터넷 정보에 귀가 솔깃. 여러모로 좋은 점만 있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건이가 달리기 승부욕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 입맛 남편의 주문으로 오늘 저녁은 김밥입니다. 초딩 입맛 남편이 유일하게 당근을 먹을 때는 김밥 비빔밥입니다. 우엉을 안 먹는 남편을 위해 어묵 볶음을 사용합니다.
Are you hungry? Ah! 건이가 이제는 와서 주워 먹는 나이가 됐어. Yeah. 계란만 가져가서 먹던 건이가 오늘은 김밥도 가져가서 먹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건이를 보니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오늘은 건이에게 발야구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공을 멀리 차면 더 신난다는 걸 배운 건이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순간입니다. 단기백수 남편의 순환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고생하는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줘야겠습니다. 어릴 적 축구선수 출신이었던 남편이 아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봉사하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건이가 처음으로 아웃이 뭔지 배우는 순간입니다. 아빠를 괴롭히는 게 즐거움인 건이는 좋아하는 물놀이와 함께 아빠를 괴롭히고 있으니 완전 신났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더운 썸머 시즌의 더위를 또 이렇게 식혀봅니다. 집콕 생활 15일차 저녁 식사로는 샤브샤브를 준비했습니다. 소스를 만들 준비물로 파, 고추, 마늘, 그리고 대만 소스입니다.
보기에는 식욕이 생기지 않는 모양새지만 학창시절 대만에서 보는 세부맘은 이 맛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려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넣어서 끓여 먹는 스타일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각자 먹을 소고기를 하나씩 넣어서 기다렸다가 각자 본인 것만 꺼내 먹고 다시 또 집어넣고 기다렸다 먹는 스타일입니다.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들은 많이씩 넣고 먹는 게 좋은가 봅니다. 고기 하나 넣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단기백수 남편은 만두를 먹을 때 만두를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간장에 담궜다가 먹습니다. 샤브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 맛을 살리기 위해 샤브샤브를 곁들이는 느낌입니다. 세븐맘 소스는 짜지 않습니다. 사차장 특유의 향내에 고소한 맛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간단한 재료로도 식사 겸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또는 과음 후 다음날 속풀이 식사로도 최고입니다. 맛있어. 벨루가는 너무 귀여워. About Vicky? How about you? Vicky? Vicky는 월루스가 좋아. But they're so loud. Yeah, they are. 세부맘의 집콕 생활 15일차도 이렇게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